미국에서는 대형마트에 이어 학교 인근까지 총격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올해 총기로 목숨을 잃은 사람 무려 4만 명에 육박합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가게 창문에 총알 자국이 선명하고 주변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가해자는 차를 타고 가다 집에 가던 10대 학생들을 향해 총을 쐈고 4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달아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Looking to see if they can gather any witnesses or any additional information in terms of video surveillance. 사흘 전 버지니아주에서 7명이 숨진 대형마트 총기 난사 사건부터 지난 19일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클럽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까지 일주일 새 총기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He just opened fire and he literally was just doing like this. He was not aiming at anybody specific. He was just shooting all throughout the room. 미국 총기 사건 관련 단체에 따르면 올해 미 전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어제까지 600건을 넘었고 총기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이딴 참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규제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It has no social redeeming value. Zero, none. Not a single solitary rationale for it except profit for the gun manufacturer. 총기 사건은 미국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기로부터 안전한 곳은 더 이상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사회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